라일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과즙상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부터 과즙상 시리즈 다음편 찍어야지 하다가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 또 봄, 여름 되면 찍어야지 하다가 드디어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제일 먼저 제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선크림을 발랐었거든요. 수분 패드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나갔는데 진짜 폭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래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제가 땀이 날 정도였어요. 벌써 여름은 여름이구나 싶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죠?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흔들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솜이 있으면 이거를 전부 다 적시면은 에센스 양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끼고 할 부분, 이 부분 위주로 적셔주거든요. 요즘에는 날씨가 그렇게 막 건조한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습한 날씨가 되게 많죠. 그래서 유수분감은 제대로 챙겨주면서 기초 단계는 조금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코스알엑스 패드 한번 하고 요 에센스로 한번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크림으로 바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뭐 증감하기는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바로 크림으로 넘어갈게요. 이 크림은 저번에 뷰티 클래스에서 보여드린 제품이거든요. 거의 한 요 정도 쓴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죠? 이게 피레네 산맥 수분 크림이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설현이 사용해서 설현 크림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거 바르면 설현처럼 될 수 있나요? 사용한 지는 한 보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피부과는 또 일찍 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볼 경황도 없고 해서 저는 집에서 진정을 많이 시켜주는 위주로 피부 관리를 했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트러블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근데 진정 효과가 되게 좋았어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듬뿍 바르고 자기도 하는데 제일 진정 효과가 좋았던 건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시원한 상태에서 바르는 거였거든요. 수분 관리라도 열심히 하자 하고 이거 갖다가 정말 진정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사용해보고 또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트러블들이랑 홍조가 조금 심해서 색소 침착들도 가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팟타입 컨실러는 그냥 손으로 두들기는 게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서 원래 지금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메이크업 찍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붉은기는 요 팟타입으로 웬만큼 다 가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제가 피부과를 두 곳 정도 갔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아, 잠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 가려줘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려줬고요. 이 팟타입 컨실러가 진짜 괜찮아요. 커버도 진짜 잘 되고 무엇보다 쫙 달라붙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용해볼 쿠션은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리셋 쿠션이거든요. 저는 21호 핑크 베이지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저 핑크 베이스를 약간 안 좋아하긴 해서 약간 걱정되는데 컬러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이게 조금 촉촉한 타입인 것 같아요. 퍼프도 굉장히 쫀쫀해서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쫀쫀, 몰랑몰랑 쫀쫀?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매트한 컨실러를 바르고 위에 촉촉한 거를 바르면 좀 녹아내리거든요? 그동안 커버한 게 없어지는데 약간 레이어링해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촉촉한데요? 이게 리셋 쿠션이 수정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수정용으로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촉촉해가지고 이것들 이니스프리 파데나 쿠션 중에는 촉촉한 거는 중간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커버를 해봤고요. 다음은 에스쁘아 요 브라우 젤 크림으로 그려줄게요. 일단 요쪽은 먼저 그렸는데 좀 짧고 뭉뚱하게 끝나는 그런 눈썹을 그려볼게요. 저는 밑에 라인을 잡고 꼬리를 그린 다음 앞으로 오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줄게요. 미샤 시크 아이리스 컬러입니다.
이렇게 넓고 빤빤한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이건 다이소에서 산 브러쉬인데 완전히 인조무라서 크림 섀도우나 컨실러 바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새콤스윗 애프리콧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를 쓸어줄게요. 모태 그윽 컬러 눈두덩이 뒤쪽 위주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뭉뚱한 브러쉬로 언더에도 음영을 줄게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캐시미어 저는 구버전, 뉴버전 둘 다 갖고 있는데 색깔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는 요 눈 앞머리 위주로 톡톡톡 얹어줄게요. 앞머리에서 중앙까지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언더에도 그리고 저 뷰러부터 해줄게요. 저는 뿌리부터 여러 단계로 이렇게 잘근잘근잘근 찝으면서 내려와요. 내가 속상이거나 못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 쪽을 더 잘근잘근 찝어주시면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래 유지되거든요. 전 언더도 꼼꼼히 찝어줄게요. 에스쁘아 쉐이드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아임 던. 이제 아이라인을 속눈썹 라인만 챙겨준다는 느낌으로 꼬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이런 브러쉬가 달려있는데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꼬리 뺄 때 그냥 슉슉슉 해주면은 꼬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빠지더라고요. 언더에 살짝 스친 정도로만 해서 원래 속눈썹 라인 정도만 선명해 보이게. 아 여러분 저 사고 쳤어요. 이 앞에 뚜껑을 모르고 이 뒤에 뚜껑에 꽂았는데 같이 빠졌어요. 여기 껴버렸어요. 이렇게 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번엔 마스카라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한동안 깜빡하고 있다가 안 썼거든요. 최근에 생각나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마스카라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뭐 키스미 마스카라를 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픽서의 소중함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진짜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막 텍스처는 괜찮은데 처짐이 있는 그런 마스카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이걸 한번 바르고 하니까 확실히 고정력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에스쁘아 매지컬 스트레칭 마스카라 사용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끝쪽 위주로만 발라줄게요. 위에 살짝살짝 해주고 언더는 이렇게 치켜뜨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진짜 편해요. 저는 이렇게 저는 속눈썹이 정말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강조해서 발라줘봤어요.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글로우 맞나? 이 제품으로 눈 앞머리를 좀 트여줄게요. 이건 제 친구 율리아가 선물해준 건데 펄 입자가 굉장히 곱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펜슬 타입으로 된 것들 중에 펄이 이렇게 예쁜 제품이 드문데 저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런 눈 앞머리나 그런 쪽에 바를 때 아니면 뭐 이런 점막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싶을 때 바르는 편이에요. 바른 김에 뒤쪽도 발라줄게요. 이번엔 블러셔를 발라주겠습니다. 블러셔는 제가 두 가지를 구매했거든요. 이니스프리에서 구매한 건데 1호 포근한 살구꽃, 2호 반짝이는 메리골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해봤어요. 1호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보송보송한 느낌? 전 발색이 굉장히 은은하게 되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볼게요. 이게 발색이 굉장히 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네요? 보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섀도우를 약간만 걷어줄게요. 언더 부분은 남기고 한번 요걸 발라볼까봐요. 이니스프리 2호 반짝이는 메리골드 이거를 눈두덩이에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그 캐시미어 펄이 약간 남아있는데 이게 훨씬 낫다.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차례입니다.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이랑 립 제품이랑 섞이는 걸 싫어하는데 오늘은 약간 핑크기가 돌지 않는 제품을 발라줄 거라서 제 입술이 약간 핑크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컬러가? 그래서 오렌지를 발라도 제 입술색하고 오렌지가 섞인 색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입술색을 죽여줄게요. 이렇게 죽여준 다음에 오늘 립은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맥의 레즐데즐러 컬러는 요런 컬러예요. 약간 글로시한 타입이죠? 그리고 클리오의 돌체 로즈 요런 색상입니다. 먼저 매트한 거부터 발라줘야 될 것 같아서 입술 안쪽에 돌체 로즈를 발라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다. 안쪽에만 약간 발라주고 레즐데즐러로 입술 바깥을 발라줄게요. 진짜 예쁘다. 약간 연한 연어색 같은 색깔인 것 같아요. 안쪽에 요거를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투명 파우더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보송하게 만들어줄게요. 뭔가 살구, 피치 이런 메이크업들 보면 뭔가 보송보송한 느낌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하고 눈 앞머리만 약간 글로시하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렌즈도 끼고 왔는데요. 렌즈는 카리브 실리콘 브라운 오렌즈 제품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밑에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사랑합니다.